말하기 가볼까요? 멀리 앤 락스. 오케이, 또힘 없어, 그치? 멀리 앤 락스.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가만 놔둘게요, 그러면. 알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오는 Y는 E, 랩쳐서 멀리, A는 에, O는 아, X는 그스, 합쳐서 멀리 앤 락스,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스,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, E, O입니까? 그건 I가 내는 소리 아니에요? 오케이. 그래서 뭐였어요? Molly and Locks. Molly and Locks. 오케이. 질질 끌면서 얘기하지 말고 딱딱딱딱 끊어서 얘기하세요. 오케이. 가볼까요? Molly is a monkey. 뭔 소리고? 오케이. 그래서 O는? NK는? EY는? E 합쳐서 monkey 뭐였더라? 그렇지. 오, 잘 가고 있어. Molly is a monkey. Molly is a monkey. 오케이. 계속해서 그렇지. She is not. 뭔 소리고? 그렇지. She는 Molly 대신 왔는 거야. Molly가 암컷이니까. 멀리가 땅콩을 먹는다는 얘기고요. EA는 E, TS는 U는 TS 또 치죠. 그래서 eat not. 예. 그래서 뭐였더라? She eats not. She eats nuts. 오케이. 계속해서. 그렇죠. Red nuts and brown nuts. 뭔 소리고? 레드 우리말 뜻도 얘기하고 브라운의 우리말 뜻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. 몰리가 이런 다양한 콩을 먹는단 말이고 이는 에, OW는 그렇지. 아우, 오, 이제 잘 아네. 그렇죠. 그래서 뭐였더라? Red nuts and brown nuts. Red nuts and brown nuts. 오케이, 계속해서. 빅 너츠 앤 리틀 너츠. 헤이, 또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. 빅 너츠 앤 리틀 너츠. 오케이, 뭔 소리고? 그렇죠. 큰 콩도 먹고 작은 콩도 먹고 빨간 콩도 먹고 갈색 콩도 먹고 다양한 콩을 먹고 있다. 아이는 이. 그래서 오케이.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였더라? 얘는 little. 오케이. 락스 is an ox.
뭔 소리고? Okay, O는 X는 글쎄 A는 그렇지 O는 X는 크스.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그렇지. 즈그즈 크스. Lux is an ox. Lux is an ox. 뭐였더라? Lux is an ox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. 그래서 읽고 뜻 말하기 가보겠습니다. 가볼까요? 그렇죠? 왜 뭐뭐와 함께란 뜻이고요. I는 E, TH는 S, D하고 S 중에 S겠죠. 뭐뭐와 함께 with. With. 오케이, 그다음 Hula hoop. 오케이, 뭔 소리고? Hula hoop는 hula hoop죠. U는 U, A는 아, O는 우 합쳐서 훌라훅. Hula hoop. 오케이, 계속해서. 오케이, 뜻은 타다. 그게 그냥 리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. Ride. 뭐래요? Ride 뜻이 뭐라고요? Ride. 타다. I는 I. 여기 소리 안 나는 이 뭐예요? 얘가 이렇게 한다니까? 이름 물어본다니까? 이 글자 이름이 뭐예요? 그래서 I 소리 나니까 ride죠. Ride. 오케이,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난 거야? Ride. 오케이,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요? 그렇죠, read. 뭐라고요? Read 뜻은 Read. read a book 이렇게 쓰죠. 그래도 모르겠다. book이 뭔데요? book 책한권 아니에요? a book을 read 한대요. 하다시예요. read의 뜻이 뭘까요? 뭐라고? 보답니까? 오케이, 지금 뜻하고 단어하고 연결하는 게 아직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. EA는 EA 중에 E 됐죠. 읽다란 뜻이겠죠. Read. 네? 오케이, 그다음 Hike. 뭐라고? 숨기다? 아닌데요. 이게 어떻게 숨기답니까? 하이. 아이는 오케이. 그리고 하이크는 하이킹이라고 들어봤어요? 하이킹. Hike. 하이킹 간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?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?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듣고 다니세요. 하이킹.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걸 보고 하이킹이라고 합니다. 처음 들어봐요? 하이킹? 좀 여러 가지 좀 들으세요. 여러 가지를 좀 듣고 경험하고 하세요.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. 해먹은 해먹이죠. A는 에, O는 CK는 크, 해먹. 오케이, 그 다음. Her. 뜻은 뭐라고? her book 이렇게 쓰죠. 뭐 her house 이렇게도 쓸수 있고. 오케이. 그래서 이는 her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?
오케이. 그래서 단어하고 뜻을 연결하는 게 소리하고 뜻을 연결하는 거고요. 왜잘안 되고 있어요?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. 지금 이제 몇 학년이에요, 채빈이? 응? 몇 학년? 채빈이 몇 학년? 오케이. 4학년이면 뜻하고 단어는 연결할 수 있어야죠. 그녀의입니다. 그녀의. Her. Her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잘 연결해 주세요.